나 이거 너무 커요, 올챙이가. 우와. 에그 박스에 올려볼게요. 우와. 우와, 엄청 커. 우와. 친구들 안녕! 에그박사 곤충 친구들, 저는 에그박사입니다! 빠바바바밤. 오늘 물속에 사는 수소 곤충 친구들을 만나볼 건데요! 에그박사 함께 찾으러 고고! 친구들, 에그박사가 처음으로 곤충 친구를 만났어요. 소금쟁이라는 곤충 친구인데요. 이렇게 무리를 떠다니면서 죽은 곤충들을 잡아먹는 곤충 친구예요. 그럼 계곡에 하이에나가요? 네. 소금쟁이가 앞에. 자! 못 잡았어요! 손으로 소금쟁이 잡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무기를 준비했어요. 에그박사 무기! 호이! 차! 이 무기로 소금쟁이를 잡아보겠습니다. 소금쟁이 맞아, 여기! 여기 네 마리 정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8마리 잡은 것 같아요, 박사님. 최근 지금 소금쟁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어요. 여기 지금 소금쟁이에요. 다리가 엄청 길고요. 긴 다리를 이용해서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물을 뜰 수 있습니다. 박사님, 수 있어요.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한 마리 더 있어요. 우와! 소금쟁이! 냄새가 많이 나요. 친구들, 소금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냄새를 맡으면 소금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쟁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친구들, 지금 에그박사가 잠자리 친구를 발견했어요. 이 잠자리 친구의 이름은 물잠자리. 주로 물이 있는 계곡이나 연못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검은 색깔을 가진 악마의 잠자리 같아요. 에그박사가 한번 잡아볼까요? 살금살금 가서 얍!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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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떤 거 아까 황소개구리도 있던 것 같은데요? 빠밤. 수소곤충을 잡을 때는 판도라는 야이템을 이용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서주고요. 뒤에서 다른 친구가 몰아주면 돼요, 곤충 친구를. 그럼 한번 몰아볼게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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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자! 친구들 지금 장구예비 곤충을 잡았어요. 우와. 장구예비의 이름은 메추리 장구예비예요. 메추리 장구예비를 일단 체지통에 한번 담아볼게요. 친구 한 마리 더 있어요. 한 마리 더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약간 약충, 성충이 되기 전에 장구예비 같아요. 친구들 여기 크기가 큰 검정 색깔 장구예비는 메추리 장구예비 친구고요. 옆에 있는 조금 작은 장구예비 친구는 아직 약충, 어린이 되기 전에 어린이 메추리 장구예비예요. 에그박사가 따로따로 담을게요. 같이 담으면은 저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 채집을 도와줄 양박사. 양박사님 출동. 친구 소금쟁이가 엄청 많아. 이상한 친구도 하나 있어요. 친구들, 에그박사가 잡은 이 곤충 친구는 잠자리 유체예요. 애기 잠자리고요. 이 친구가 커가지고 나중에 날아다니는 예쁜 잠자리 친구가 돼요. 이름은 성장 헤엄치게 곤충이고요. 눈을 보니까 파리 친구처럼 생겼어요. 오이? 물속에서 거꾸로 배영을 하는 곤충 친구예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 여기 있는 연못은 꽤 깊은 것 같은데요. 친구들은 수소 곤충을 채집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에그박스는 키가 크니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친구들, 에그박스 주먹만한 왕 올챙이 친구를 발견했어요. 이 올챙이 친구는 황소 개구리 올챙이에요. 친구들, 이런 곳에서는 엄청 큰 왕 올챙이 뿐만 아니라 물방개 친구도 만날 수가 있어요. 친구들, 저기에 생명체가 보이는데 에그박스 잡아볼게요. 올챙이 잡아주세요, 박사님! 와, 올챙이 잡았어요! 아, 이거 너무 커요, 올챙이가! 친구들, 에그박사자 왕올챙이 친구를 손바닥에 비교해볼게요. 우와! 에그박사에 걸려볼게요. 우와! 우와, 엄청 커! 우와! 간지러워요, 친구들. 이 친구는 황소 개구리, 올챙이, 개구리 친구가 되면 희망해줘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서 온 올챙이에요. 황소 개구리가 저의 부모님이고요. 한국으로 넘어와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죠.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예. 나는 지금 벌써 개구리의 뒷다리가 나왔어. 조금 있으면은 커다란 황소 개구리가 될 거예요. 친구, 이 얕은 곳에서도 곤충 친구를 볼 수 있을지 가서 찾아볼게요. 여기는 곤충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 여기 물고기 친구가. 우와!
친구 지금 에그박스가 손으로 새끼 물방개 친구를 잡았어요. 조그만한 물방개 친구. 간지러. 저기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여. 건충 친구 같은데요. 나와라 에그박스 무기 핑. 조심스럽게 잡아보겠습니다. 빠라빠라빠라바 빠라빠라. 저 친구 보여. 빠라빠라빠라바. 쩌쩌쩌쩌쩌 잡았죠. 우와 친구들 물방개 친구야. 엄청 큰 물방개 친구. 쩌쩌쩌쩌쩌쩌. 안녕 친구들, 나는 물속에 사는 곤충 물방개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요. 우와 연못에서 이렇게 큰 물방개 친구 잡은 거 처음이에요. 어이 박사님, 친구들 안녕, 나는 물방개 친구야. 나 먹이 먹고 있었는데 나를 잡으셨군요. 친구들한테 인사시키려고요? 친구들 오늘 에그박스와 물속에 사는 수소곤충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많이 잡은 곤충 친구와 왕올챙이 친구는 자연스로 다시 돌려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에그박스 곤충 친구들 안녕!